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수현 선생님 초음파진행입니다.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수현 킴. 37세 남성으로 금전초음파상 좌측갑 상선에 5mm 크기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이고 저에코 림도 보이고 혈류가 강하게 보입니다. 혹시 유도암이 아닌지요? 이랬습니다. 유도암이 여기에서 보통 저에코 결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등에코 결절은 유도암에서 별로 없습니다. 등에코 결절은 유도암의 가능성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등에코 결절에 변연 저에코 있는데 칼라 도플러 하니까 여기에 결절에 주위에 이 혈류 신호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절이 아니고 혈관에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들어가는 혈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요쪽은 슈페리얼이고 인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들어가는 혈관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연 저에코라 하는 님은 갑상선 혈관으로 추측됩니다. 좌측 갑상선 하부에 확장된 하갑상선 동맥이고 FNA는 금기가 됩니다. FNA시 헤마토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결절이라 하셨는데 에코는 똑같이요. 여기에 아주 강한 저에코 무에코에 가까운 벽면 있고 약간 저에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죠. 결절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소에코 결절이죠. 아이소에코 결절은 비나인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쭉 보면 이렇게 여기 결절치고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요 결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쪽은 또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결절이 아니고 여기에 혹시 혈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셉툼이죠. 그렇죠. 요렇게 바깥으로 쭉 뻗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같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칼라 도플러사. 혈류가 아주 강한 혈류가 있습니다. 박동성 혈류입니다. 이건 동맥 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인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된 부분이고 결절이 아니고 그 확장된 인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입니다. 이거는 FNA가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서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초음파기 사이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프 USB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가 있습니다. USB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USB로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